우리 어쨌든 간에 지금 아들 자손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처음에 받은 공수가 어쨌든 이분도 희한하게 나라랑 관련된 뭔가 내 명예를 찾고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 소리가 나왔는데 어쨌든 뭐 잠깐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쪽으로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인 거는 지금 알고 시작을 하지만 일이 잘될 건가? 내가 뭔가 지금 준비하는 일이 있대요. 근데 이것 또한 좀빵 터져야 되지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그다음 거를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나를 뒤에서 좀두 분이 도와주시는 분이 있나요? 지금 내일 쪽에서 나를 두 분이 좀 뭔가 나를 알려지게끔 밀어주시는 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두 군데에서 나를 밀어주는 데가 있는지. 합격하고 박사과정 하고 지금, 네, 박사과정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름 얘기하면 안 되고, 유명한 어떤 가수인데, 네, 이제 작사, 작곡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11월 달에 노래가 나가고, 지금 나와요? 네. 그래서 나는 이두 군데가 뭔가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중반까지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게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나랑 관련된 거야. 어쨌든 명예를 알리고 내 이름을 갖고 거론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을 원래는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일을 하는 것도 지금 맞고요. 좋게 된다. 문제될 게 없다. 난 자꾸 이 소리가 나오고, 대신에 일은 너무 잘 풀리실 거야. 희한하게. 45까지 창창이 올라가실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전에 운이 없진 않으셨어요. 근데 운이 없진 않으셨는데, 본인이 지금 그 지나왔던 과정보다 더 올라가실 일이. 엄마 녹음하시면 안 돼. 전화 끊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건강만 챙기셔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몸에 있는 기력 있는 거다 끄집어내서 내가 일에 몰두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시거든요. 진짜 잠도 쪼개면서 자고, 내가 뭔가 이 영감이라든가 막 이런 거에 있을 때, 이 집중도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신 걸로 보여요. 돈도 돈이고, 내 명예도 명예야. 근데, 내가 내년에 몸으로 좀칠 일이 있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더할수 있는데 힘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하고 막 그런 거 있죠. 내가 왜 누려야 될때 아파서 못 누리는 거.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돼. 그래서 뭐 하시는 일이 잘될 겁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 10월 달에 이제 그 준비했던 이제 방송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나가고 11월 달에 또 노래 한게 나오고 좀 오랫동안 준비했던 게 10월, 11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는 좀 힘들었고 하반기에 약간 좀 풀리는 느낌이 이제 뭔가 이게 트여서 내가 보여지는 맞아.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나가고 나면 내가 더 바빠질 거야. 더 바빠지고 내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또 많대요. 내 스스로가 나서도 되지만 내가 뒤에서 누구를 미는 힘으로 가져다 주셔도 본인은 좋아. 45까지는 잘 풀리실 거예요. 근데 단지 3년 뒤에, 내년 건강으로 칠 거라 그랬죠? 49, 50, 아니, 40, 41. 이때에 문서 계약 하나 조심하세요. 내가 뭔가에 문서 계약이라면 나한테 좋은 일이지. 근데 이게 나중에 추후에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니까 3년 뒤 언저리 봐서 뭔가에 사인을 해서 내가 계약을 맺을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꼼꼼히 잘 보시래.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잘 읽고 이해를 하시고 사인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너무 좋은 일 시킨다. 이 소리가 분명히 나와요. 그럴 일도 되게 많잖아요. 이 업계에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아. 크게 문제 될거 없대요, 엄마. 장가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안 가는 게 아니야. 아예 못 가는 게 아니야. 안 가는 거야. 진짜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고요. 막말로 누구 만나서 감정 싸움 하면서 이거 할 시간이 없어. 왜? 나 올라가기도 바빠, 지금.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남자라서 다행인 거야.
남자는 내가 몸이 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하잖아요. 건강만 하면 내 와이프도 잘 만나서 아이도 낳을 수도 있고요. 결혼 시기가 조금 늦을 뿐이야, 엄마. 그럼 대학 교수 하는 게 나아요? 가수 하는 게 나아? 나는 솔직히 다 잡을 것 같아요. 진짜. 얘는 다 잡고 있는데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대학 교수 없어.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요. 이분을 밖에서 찾아. 내가 진짜 정말 나와 있는 가수들처럼 바쁘게 가수 생활을 하지 않아도요. 그냥 순간에 부르고 순간에 불러서 내가 나를 뽐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생겨. 그래서 이거를 가수를 안 할 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수도 갔고 박사학위도 갔고 작사자도 갔고 뭔가 뭘 해서 글을 쓰면 글쓴이도 되고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이거를 굳이 다 선을 그어서 자를 필요는 없어요. 어느 때는 이걸 하고 있고 어느 때는 이걸 하고 있고 이러면서 다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진짜 엄마 이게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감사한 거고 내가 다 하고 싶어서 다 손을 대도 다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을 못 자고 막 그치, 계속 일을 하니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안타깝지. 근데 교수직으로만 가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다 품고 살 수가 없어. 그럼 그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면 이 한계점이 있잖아요. 이거 폭발해. 근데 이걸 다 풀고 사셔야 되는 거야. 연예인 사주야. 노래 하셔도 돼요. 노래도 내가 아까 말했잖아. 진짜 정식 가수처럼 막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노래할 기회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그 곡이 순간에 또 뜨고 내 노래를 알 수 있고 내 목소리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생겨. 그러니까 체력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 진짜 왜 내가 너무 잘 나갈 때 아프면 꼬꾸라지듯이 내년 수전에 건강을 무조건 조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따지고 보니까 2시간밖에 못 자는데 라고 해도 1시간 더 자더라도 다른 일에 피해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체력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솔직히 지금 머리 요새 많이 아프시죠? 이게요 쌓이고 쌓여서 그래.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머리가 이렇게 뭐가 기어가는 것처럼 저리고 맞아요. 그래요. 건강검진 좀 받아보세요. 그리고 딱 하루 정도만이라도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좀만 정신을 좀 쉬어 주셔야 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하루 그렇게 내 정신 쉬어도 다른 일에 지장 없는 분이야. 뇌가 과부하 걸려 지금. 여기에 막 아이디어는 샘솟고 막 미치겠는데 이걸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내 몸이 안 따라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주가 많아도 탈이구나. 맞아. 재주가 많아도 탈이구나. 없어도 문제지만 그 좀만 나눠줘요 좀. 좀 분산시켜줘. 어쨌든 내 입에서 그냥 여기가 즐거워 엄마. 상담을 하는데 막 기대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앞으로 뭔 일이 좋은 일이 생길까? 즐거운 점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이 잘 풀려. 여태까지 4년 정도 이렇게 잘 되긴 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뭔가 이게 가는 길이 항상 뭔가 석연치 않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고 이랬잖아. 근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잘 풀리고 또 더 잘 풀리고 그래서 나를 노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조심하시라. 맞아요. 노리는 사람 많아요. 계속 계약하자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잘못 넘어지면 그 한 번 때문에 내가 그동안 쌓여있던 게 다 무너질 수도 있어. 그거 진짜 조심하세요. 그 올해나 내년은 문서 계획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3년 뒤에 제일 큰 게 보이긴 하는데 그 앞전에도 다 확인을 잘 하셔야지. 어쨌든 문서 조심하라고 하셨으니까. 계속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돈은 솔직히 진짜 한 45살까지는 원 없이 벌 수 있어요. 아니, 앞으로. 그동안에는 내가 씨앗을 뿌려놓은 거고 이거를 이제 걷어들일 일만 남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누구나 어느 정점에 올라가면 이 기운이 딱 하강세가 있기 마련이야. 아무리 좋아도 연예인들 봐봐요 다 똑같아. 근데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탄탄히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제 뒤에는 평범하게 이렇게 평타 치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이분은 막말로 내가 가수를 안 하더라도 뭐가 안 뜨더라도 일반적으로도 살 수 있는 그 선은 잡고 가시잖아. 엄마가 원하는 교수직도 있고 뭣도 있고 내가 뭔가가 한쪽이 힘들면 또 이쪽 이분은 이쪽에서 또 트일 일이 있고 이게 또 힘들어지면 또 이게 트일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많아. 그 기회를 다섯 개를 다 잡고 다섯 개 달재진 다 잘 되긴 힘들어. 근데 잘 될 때도 있겠지. 근데 그건 반짝이라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착하고. 맞아요. 또 성실하고. 맞아, 성실하고. 이게 성실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리 뭔가를 빚을 주고 해도 내 스스로가 그거를 빚을 계속 내려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자꾸 생각을 되짚어, 이분은.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월 달에 좀 중요한 사람 만나긴 하는데 괜찮은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잘 만나고 오시면 좋은 소식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 책 계약하는 뭘까 그런 것도 얘기할 거고. 괜찮아요. 문 열어주신대요. 상도 어쨌든 어지간하면 못 받진 않으실 거고 뭔가 이름 낙인은 찍힐 거예요. 좋은 쪽으로 낙인. 내 이름이 딱 도장 꽝 찍힌다 소리는 나와. 그러니까 인정받을 거야 분명히. 인정받는다 소리는 나와요. 그리고 나한테 어쨌든 귀인이라면 귀인 인 것처럼 들어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나를 끌어올려줄 사람 지금 막 그러고 있어. 근데 그 선택지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냐 이 차이인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뒤에서 많이 빌어드릴게요. 책 올려놓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엄마 어쨌든 마음 놓이시죠? 장가는 때 되면 다 가요.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언제 와? 내가 언제 와? 30대는 그냥 펼치게 냅두세요. 내 꿈을 펼치게. 너무 많으니까. 그치. 근데 딱 못해요. 지금 봐봐. 이게 있어요. 내가 어느 사람을 들여서 이 분으로 더 좋을 수도 있고 도움받아서 또 이 분으로 인해 힘들 수도 있어. 근데 내 지금 사주상 내가 빛나고 있는데 굳이 너무 많이 붙어 지금. 굳이 결혼이라는 걸 빨리 나이 때문에 잡기 위해서 시켜가지고 이분이 이도저도 아닌 기운으로 흐트러지는 것보다는 정말 내 운대로 결혼의 시기에 맞춰서 결혼을 하시는 게 좋아. 가장.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말씀하시네. 내가 얘기하면 그래. 그 아가씨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맞춰야 되잖아. 근데 이분이 그건 알아서 하실 거야. 만약에 일에 대해서 지장 있고 터치가 뭐가 있고 하잖아. 그럼 이분이 안 해. 지금 잘라버려. 안 하더라. 그냥 뭐 여자라서 다 좋고 이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중하고 내가 이게 딱 뚝심이 서야지만 뭔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돈을 좀 지겠어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바짝 45까지는 돈복이 있다. 재물복이 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유지하냐의 차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아들 이렇게 느껴졌답니다. 엄마가? 굽이 넘어갈 때마다? 그쵸. 근데 그것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고비가 있어 꺾이는 게 아니잖아. 고비가 있으면 또 아들이 또 넘어온다. 또 한국에 그리고 또 엄마 봐봐. 유명하신 분들 보면 겉만 화려하고 속이 또 힘드신 분들도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네들도 똑같아.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또 소가리 하는 게 있어. 근데 그 소가리 하는 걸 어떻게 앓고 지나가고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차이야. 그 하반기에는 이제 하는 것 서서히 풀리시면서 올라가실 거예요. 기운 자체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주 축업문 등에 올려서 좀 빌어드릴게. 진짜.
좀 잘 되시겠네요. 뛰면 또 올게요. 저 책 다 챙겨가지고. 어우, 그쵸, 그쵸. 한강, 예, 네. 옷에 다 읽고 제가 다 옮겨드릴게요. 네. 힘내세요. 네. 네. 건강 챙기시고요. 네네. 네. 다 되셨어요, 엄마. 네.